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프리티가든입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500원짜리 국민 다이기들을 모아봤어요. 지금 500원짜리 국민 다이가 한 10개 정도, 10개 이상 되는데요. 어디에 심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요 바구니에 심은 것처럼 이게 이제 너무 작아가지고 일일이 화분에 심기는 뭐 하고 이래서 요 바구니에 한번 심어보려고요. 예쁘잖아요. 바구니 지난번에 이 바구니 심었던 것도 아주 예쁘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. 요거는 이제 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안에 비닐루가 깔려 있어요. 비닐루가 깔려 있어서 밑에 물 빠짐 없는 그릇처럼 심으시면 돼요. 밑에 한 3분의 1 정도 배수구를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물을 주실 때 조심해서 이렇게 너무 흠뻑 주시면 안 되고, 요 이제 뿌리에 젖을 만큼 이렇게 살살 주시면은 이것도 아주 잘 자란답니다. 아주 지금도 잘 자라고 있어요. 싱싱하게. 뭐 꽃대도 막 올라오고 있고, 이렇게 이제 햇빛에 내놓으면 물도 예쁘게 들고요. 흙을 털어오기 전에 이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. 제일 먼저, 제일 예쁘다고 생각되는 요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요. 블루스 프라이즈라고 합니다. 제가 화면상에 자막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. 블루스 프라이즈. 네. 잘 아실 거예요. 베이비 핑거.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탈 철화예요. 이게 원래 크리스탈인데 이렇게 철화처럼 여러 개로 모아져 있네요. 여기, 요것도 모두 다 하나하나씩 500원짜리입니다. 철학기가 아주 많이 다분하게 있죠. 요거는 미파. 미파. 잘 아시죠? 미파예요. 그리고 요거는 레티지아인데 아직 물이 들지 않고 약간 노란색에 뭐 금기도 약간 들어있는 것 같고요. 요거는 레티지아입니다. 요거는 프릴린제. 네, 프릴린제예요. 요것도 두 개가 있어서 같이 심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방울복랑 500원짜리 두 개가 있어서 같이 한번 방울복랑은 정말 생전 처음 합식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옵트샤. 네, 옵트샤도 지금 몇 개가 있어서 같이 심어보겠습니다. 옵트샤는 요거는 또 꽃까지 핀 것도 있어요. 수영이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꽃대에 이렇게 영양분이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수영이 망가지니까 꽃대를 바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제가 이렇게 딥베란다 가서 이렇게 흙을 다 털어왔습니다. 요거를 모듬 심기 한번 해볼게요. 모듬 심기 하려고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마사를 깔아놨는데요. 조금 더 깔아줄게요. 이제 이렇게 바구니여도 옆에 비닐루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은 새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배수증을 한 3분의 1 정도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수층을 깔아줬으니까 흙을 넣어야 되겠죠? 흙은 뭐 배양토와 상토, 그리고 마사토 등을, 마사토는 한6 정도 깔았고요. 그리고 상토와 배양토, 펄라이트, 그리고 에스라이트까지 깔아줘봤습니다. 네. 지금부터 화분을 심어볼게요. 흙을 넣어줘요. 네, 이렇게 흙을 6대4로 섞은 흙을 이렇게 꽉 채웠습니다. 이걸 이제 꽉 채운 이유는 이 아이들이 키가 좀 작아요. 그래서 좀 채웠습니다. 좀 키가 큰 아이부터 심겠습니다. 방울복랑은 제가 최초로 이렇게 합식을 해줘 보는데요. 이거 제일 가운데다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내렸네요. 방울복랑이 이렇게 두 개를 심어봤고요. 그다음에 레티지아 이쪽에 한쪽에다가 앞쪽에다 심습니다. 옥토샤 이쪽에 하나 더 심어보겠습니다. 심어봤고요. 예쁜 블루스 프라이즈 한번 심어봐요. 철아.
설화를 뒤쪽에다 이렇게 심어봐요. 레티지아 심어볼까요? 키가 큰 레티지아. 그 다음에 레티지아 같이 심습니다. 심어주고 심어주고 여기다가 또 미파 같이 심어봐요. 미파 프릴린제. 프릴린제 심어줍니다. 다음은 복낭 하나 더 심어줘요. 복이 들어오는 복낭이. 자, 분갈이 완성했습니다. 여기다가 잔마사 깔아주면 이제 분갈이 완성되겠죠? 예, 잔마사 깔아주겠습니다. 잔마사 깔아줍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잔마사까지 깔아봤습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500원짜리 다육이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대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아주 예쁘죠? 네, 이렇게 제가 500원짜리로 대품을 만들어 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